김대형 전 충남대 교수님은 정길남 교수님에 이어 인터넷 명예훼전당 두 번째 한국인 수상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아유, 소개까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난 40년이라는데 KR40은 작년 22년에 했고요. 이제 KR50은 32년 앞으로 해가지고 그때에 이제 50이라는 숫자가 좀 더 중요하니까 인터넷 정길남 교수님 하시는 인터넷 히스토리에서 더 큰 정리하는 기회를 갖자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10년 기다리다가 하다 보면 또 준비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매년 그때 꼭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들을 매년 하나씩 해가지고 하기로 했고 올해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네요.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전승민 교수님 해드렸고요. 아마 80년, 90년, 20년 동안은 기술, 저희 같은 테크널리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프라를 까느라고 했다고 생각하면 2000년 이후부터는 사실 그 위에서 꽃을 피우는 인터넷 비즈니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의 주역은 아마 그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특히 2000년에 우리나라 인터넷 비즈니스 처음으로 문을 열어주신 이금영 회장님께서도 오늘 오셔가지고 반갑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지금 전체 어떤 그 이코노미를 이끌고 또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바라고 10년 후에는 더 큰 행사로 이 토픽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주신 전승민 교수님, 워크숍 멤버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